I'm back to Korea. Come on.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몇 종목 해볼 텐데요. 먼저 시장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 흔들리면서 우리나라 양대 시장 다 같이 크게 흔들렸다가 우리나라 연휴 끼어있는 동안에 미국이 또 반등을 했죠. 미국 시장 잠깐 챙겨보자면요. 자, 다우존스도 반등, 나스닥도 반등. 자, 그래서 같이 우리나라도 지금 반등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위치 보면 미국 시장도 다우도 반등을 했고 나스닥도 반등을 했습니다만 나스닥이 좀 더 양호한 겁니다. 자, 다우가 더 큰 폭으로 흔들렸죠. 근데 단기 이제 저항권인데 이 저항권을 과연 강하게 돌파를 해내야 우리나라도 같이 추가로 더 상승할 텐데 숨 고르기 양상으로 좀 처져버린다면 오늘 지금 CPI 발표 이후에 상당히 큰 흔들림이 있거든요. 자, 선물을 제가 꺼버려 가지고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 그래서 추가로 상승을 나스닥이 과연 60일 이평을 뚫고 상승을 할지 아니면 조정을 며칠 올랐으니 조정을 좀 받을지 그 부분 내일 우리나라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환율 말씀드렸습니다. 앞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양호하게 가려면 1340원 여기를 돌파하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돌파하면 빠진다 그랬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1364원까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거 줄을 옛날에 꺼뒀던 거거든요. 근데 이 지지와 저항이라서 그래요. 그죠? 여기 딱 가면 저항받던 자리 있죠. 저기 가서 딱 맞고 내려옵니다. 자,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 한다 그랬는데 환율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빠졌고 환율 좀 내려오니까 반등합니다. 그런지 아닌지 챙겨봐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빠졌고 환율이 좀 내려오니까 반등합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마찬가지로 240일과 20일의 저항권에 봉착해 있는 코스피. 자, 코스닥은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심했다 볼 수 있고 오늘 반등을 코스피보다 더 양호하게 오늘 했습니다만, 자, 이러한 부분은 2차전지 소재단 종목들이 급등락함으로 인해서, 자, 이게 좀 왜곡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걔네들이 빠져버리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등등등 2차전지 소재단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따라서 이게 지수가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왜곡은 있다 봅니다만, 일단은 추가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과연 857까지 한 번에 다이렉트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밀렸다가 다시 재반등할 것이냐, 자, 그것이 문제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시장이 움직여야 되느냐, 추가로 올라가면 말할 거 없고 여기까지 가는 거고요. 조정을 받더라도 810입니까? 여기를 너무 세게 밀리지 않고 적당하니 조정받고 추가로 상승 시도가 나와야 반등이 더욱 용이하고, 마찬가지 코스피도 한 번 더 치고 가서 20일 인근까지, 자, 2520 정도까지 다이렉트로 한 번 더 치고 가면 더 좋고요. 그리고 조정받고 가면, 자, 숨 고르기 좀 한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렇지 않고 밑으로 밀릴 때 강하게 밀리면요 조정을 좀 더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와중에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봐야 되는데 코스피는요 외국인 계속 팝니다. 기관이 좀 잡아주니까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은요 기관 외국인 좀 잡아줍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 쇼커블링 양상으로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죠? 그렇게 판단합니다. 며칠 이틀 반등했거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죠? 이게 작아 보여도 상승폭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반등하니 하방으로 공매도 때렸던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 좀 걷어들이는 숏 커버링이 좀 넣은 영향인 것 같다. 시장이 좋아서 샀다. 그렇게는 판단 안 됩니다. 이 산 물량 있죠.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개별 종목들 말씀 드리기 전에 조건, 자, 말씀드렸고 기관 외국인이 이 저항대를 뚫으려면 반드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수월하지
한쪽이 판다든지 양쪽이 팔아버리면 추가 상승하기 힘들고 조정을 좀 받아야 될것 같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현대위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현대위아는 62,900원이 단가다. 단가가 별로 안 좋아요. 자, 최적의 단가는 현재 구간에서 최적의 단가는 61,200원 정도. 그러면 1,800원 정도 더 지금 위에 샀으니 한 2.5% 이상 더 주고 지금 산 셈인데, 그나마 여기에 이제 탄탄하게 받치는 구간이니까 뭐그 정도는 용인합시다. 그러면 자, 올라타고 눌려줬을 때 사야 되는데 조금 상승한 거 보고 이제 들어갔으니, 그렇다고 뭐 너무 위에 있는 걸 사진 않았으니 뭐 그만하다 할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그거 신경 써요. 자, 그렇다면 지지와 저항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 좀 있으면 본인이 관심 있어 한다는 종목이 있으니, 거기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차트를 조금 길게 봐야 돼요, 일단. 그리고 지지저항을 세팅합니다. 자, 너무 멀리 있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여기 정도만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위나, 여기 밑에는 아직까지, 그죠? 아직 한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는데 잘 가야 되는데 최근 시장 상황 좀안 좋으니까 확 빠졌다가 지금 제법 강하게 반등해 냈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할 거 많이 보이네요, 눈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마지막에 하락했던 폭에 척 봐도 한70% 이상 반등한 것 같네요. 이거 피보나치 쓸수 있는 거거든요. 자, 피보나치 적용을 해 보자면요, 반등은 강하게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자, 여기 고점에서 다시 여기 고점에서 여기 저점까지의 반등을 어느 정도 했느냐? 618 정도까지 했네. 61.8%. 반등은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등이 강하게 나왔으니 양호. 그 와중에 조정도 이 하락폭 중에 반등을 61.8%까지의 반등을 가져오면 추가 상승이 더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강하게 반등한 이후에 조정을 푹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제법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위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 더 있어 보입니다. 다만 61,700원대 여기를 안 깨고 내려가야 돼요.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6만원대 초강력 지지 될 가능성 높아요. 21, 60일, 121, 241, 이평선 다 뭉치는,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여기 6만원대 잘안 무너뜨릴 것 같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나중에 봐요. 무너뜨리는지 안 무너뜨리는지 잘 보면 돼요. 이제 수급을 챙겨보자고요. 수급을 딱 보니까 어머나, 외국인 많이 사 들어오네.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죠? 그러면 보이게 해야지. 자, 외국인 싸 들어오고 기관 같이 쌍끌이 매수 들어오네.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오고 잘 빠지지도 않는 거야. 보라님, 알아들었다. 1번.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수급도 좋네. 그러면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한번 가져볼 수 있겠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그러면 추가로 상승하면 어디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그거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첫 번째, 여기 올라가더라도 66,000원권은 여기에서 크게 밀렸던 자리. 그러니까 여기 저항 한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라가도 여기 한번 틀어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좀 전에 해외 선물 할때 많이 봤죠? 여기 위에, 머리 위에 이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못 넘어가고 자꾸 두드려 맞죠? 저항이라서 그렇다고. 그죠? 자, 그래서 66,000원권에서 여기서 반등을 강하게 해서 66,000원까지 강하게 한 번에 반등하면 할수록 좋고, 그렇지 않고 좀 조정받더라도 61,700원 여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자, 66,000원권까지 강하게 반등하면 좀더 홀딩 가능하나, 여기 인근에서 이렇게 음봉이 출회된다면 1차로 청산 한번 하길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조정 좀 받을 때, 이번에는 63,000원권 정도 여기를 돌파해내니까
6만 3천 원권 여기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돌파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던졌던 거 6만 3천 원, 6만 2천 원권 정도의 지지받을 때이 이평선 올라오거든요. 그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그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밀릴 때 한번 챙겨 먹고 이평선도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그때 여기서 양봉 쓸때 다시 재매수해서 또 6만 6천 원 추라해보고 여기를 강하게 뚫으면 홀딩, 그렇지 않고 또좀 밀린다 싶으면 일부 물량 또 축소해도 별 무리 없습니다. 다 던질 필요는 없어요.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다 던질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무너뜨릴 때는 반드시 6만 원을 지키는 걸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외국인 기관 수급 계속 지금 좋으니까 양호하게 들어오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두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을 7,550원에 매수했다. 자, 7,550원이면, 자, 여기 인근에서 매수했다. 7번. 여기 양봉 쓸 때, 여기 인근에서 샀다. 7번. 아유, 이게 참, 그죠? 자, 채팅 나오는 거좀 보고요. 왜 이럽니까? 이게 라이브에 또 묘미겠죠? 오, 7번. 이번엔 좀 잘 샀어요. 그죠? 무조건 혼내지만 않아요. 잘 샀을 땐잘 샀다 해줘야지. 그죠? 포인트가 좋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이러한 지지 저항대를 갖고 있어요. 자, 강하게 올라갔고, 뭐 한없이 올라간다? No. 이격이 있으면 이격 좁히로 왔고, 그래서 여기 전 저점 부위에서 반등을 했으나 위로 가지 못하고 밑으로 합쳐졌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온다? 그 다음 이평선까지 올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승, 강하게 상승했다가 이평선 지지권역이니까 한번 좀 리바운드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에서 일단 양봉 시연할 때 같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양호. 자, 기관 외국인 수급도 최근에 들어옵니다. 양호. 자, 그렇다면, 여기 200, 121 권역인 7,300원대, 7,300원대 여기 이탈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지노선은 여기 돌파됐던 고점 부위인 6,960원인데 러프하게 7,000원권, 7,000원권까지 내려올 수도, 여기를 깨면 7,000원권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세게 밀리면 좋지 않습니다. 바로 위에 이제 저항권이 있잖아요. 그죠? 8,100원대는 20일 이평선 저항. 요 좌측에 가니까 이게 전부 다 지지되던 권역이 크게 밀렸던 자리죠. 그럼 뭐로 작용한다?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8,000원권, 8,000원에서 8,100원권 여기에 목표치를 두고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면 일단 좀더볼수 있으나 여기 인근에서 밀린다 싶으면 챙겨요. 아까 봤죠? 가만 들고 있으면 먹었던 거다 토해내. 잘못하면 그죠? 내려옵니다. 한번 밀렸다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8,100원대 만약 치고 가더라도 좀 밀린다 싶으면 일단 조금 챙겨요. 그리고 다시 조정받을 때 음봉으로 이렇게 크게 밀리면 안 돼요. 밀리면 밀릴수록 내가 차익 실현 강조를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게 밀리면요. 이건 이제 그냥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박스권 이룰 가능성은 없습니다. 굳이 여기 밑에 다시 내려온다는 것은 크게 뭐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만약에 세게 밀리면 그냥 청산하고 이제 관심 끄시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추세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크게 강한 상승 추세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왜 올라가는데? 아까 말했지. 강하게 올라왔던 거는요. 이렇게 좀 빠지면 리바운드 한번 정도는 나온다고요. 그거 먹으러 가는 정도지. 8,100원대를 양봉으로 이렇게 세게 뚫고 올라가면 좀더 지켜볼 수 있죠. 그때는 8,360원. 60일 이평선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빵빵빵 치고 한대 던질 필요는 없다 이거지.
치고 가다가 밀리는 조짐 보이고 음봉 보이면 그때부터 차익 실현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OCI 홀딩스. 자, 20일 돌파했고 해서 관심이 있다. 자, 20일 돌파는 본인이 체크가 제대로 됐는데 하나 빼먹은 거 있어. 60일 저항권에 봉착했다. 이걸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돼. 여기서 덜렁 사버리면 잘못하면 빠질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왜? 여기 봐요. 강하게 올라왔는데 60일 돌파하는 척하다 못하고 밀리니까 어떻게 된다? 확, 확 밀려버리죠. 지금 OCI 홀딩스는요. 이런 단기 박스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여기 약간 이렇게 더 내린 게 맞아요. 자, 여기서 밀리는 이유 저보고 대봐라 그러면요. 여기 좌측으로 가봐요. 이게 지지와 저항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 강하게 갔다 밀렸는데도 반등했는데 여기가 지지가 무너져 버렸죠. 그럼 뭐로 바뀐다? 올라와도 저항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저항에 근접했죠. 그러면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진짜 하고 싶었다면 여기 인근에서 딱 관심 가지고 있다가 단기 박스권 정도는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양봉 쓸때 들어가는 이날 20일 돌파할 때 여기 정도에서 따라가는 건 어떨지 몰라도 크게 추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이날 지금 몇 프로 올랐냐? 12% 올랐죠? 거기에다가 오늘 2% 올랐으니까 약15% 올랐습니다. 이 제법, 그죠? 대형주가 15% 올랐는데 더 간다고?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올라가가지고 튕겨내려올 조정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지금 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대 가가지고, 10만 3천원대 가가지고 이렇게 밀리면 조정 이렇게 제법 세게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9만 5천원권 정도 가면 이제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고 살 수도 있겠으나 또 밀려버린다면요? 좀 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갔는데 이렇게 세게 밀린 거 봤어. 그런데 또 강하게 반등했죠? 그런데 또 세게 밀리면요? 아, 이거 잘 가봤자 여기 상단이거든요. 10만 3천원. 단기적으로. 그래서 세게 밀리지 않고 적당하니 뭐 조정 받는다면 9만 5천원권 정도의 조정을 좀 받는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양봉 쓸때 그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도 없을 거야 아마. 강해 갖고 이렇게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양봉 쓸때 이때 매수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깨고 내려오죠. 별론 겁니다. 그거 앞전 상황처럼 안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 딱 받고 양봉 쓸때 매수 가능. 그리고 목표치는 10만 3천원. 그리고 10만 3천원에서 대응은 아까 말했던 현대유의와 동. 강하게 치고 가면 던질 필요 없고, 갔다가 이렇게 밀리는 조짐 나오면 챙겨라. 안 챙기고 가만히 있으면 다 토해낸다. 이해되죠? 그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보라님하고 지금 1시 7분입니다. 닥터K가 최근에 또 해외 선물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해외 선물도 주식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공부, 매매하던 내용 본게 아까 현대위아의 상황에서 다 나왔어요. 그죠? 보라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후 10시쯤에 제가 방송을 좀할 생각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같이 공부해 보고요. 실제로 살아있는 매매, 실전 매매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공부 충분히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들 같이 상담하는 시간도 가져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